안녕하세요. 과일 소식을 알려드리는 과일 24시입니다. 추석 지나고부터 과일 가격이 갈수록 폭락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 샤인머스켓과 홍로사과 가격이 9월 초에 비하여 대폭락하였습니다. 샤인머스켓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매 가격이 말도 안 되는 2kg 6천원 가격대로 떨어졌습니다. 사실 한 박스 6천원이면 경매 수수료, 운반비, 선별비, 박스가 인건비 빼면 적자납니다. 적자도 적자지만 포도는 다른 과일에 비하여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민들이 완전 멘붕입니다. 오늘자 샤인머스켓 가락시장 경매가입니다. 우선 전국 출하량부터 알아보겠습니다. 7,500건에 745톤 출하에 약 26억 거래되었고, 가락시장은 1,600건, 177톤 출하에 약 6억 2천만원 거래되었습니다. 2kg 한 박스 평균 가격은 9월 초순 1만원대에서 6,070원으로 폭락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과잉 생산, 적품질, 고객 불만 등 여러가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홍로사과입니다. 전국 출하량 7,000건, 925톤에 약 20억 거래되었고, 가장 규모가 큰 안동청과에서는 2,600건, 462톤 출하에 약 9억 3천만원 거래되었습니다. 홍로 20kg 한 상자 평균 경매가는 29,350원으로 9월 초순보다 딱 반값으로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우리나라 사과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것으로 보도된 바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분명 정상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과일의 구매 가격이 이러한 시기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과수농가들의 출하 시기를 잘 조절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올해 수확 막바지 과일 푸사사과, 가뭄과 저장포도 등에 대한 소식도 올리겠습니다. 10월 초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